네. 아비보 어미모 갈지 해년, 여기 해년도 되지만 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년, 여기서는 나이년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불 오를까? 아니 불 알지. 자, 새로 나온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년, 해년. 해년은 형성자가 되겠네요. 이게 각골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벼화에다가 사람인 자가, 그래서 사람이 이게 볕단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모양을 나타내 가지고 가을에 추수하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추수는 1년에 한번 이렇게 하는 거니까는 한 해를 의미해서 뭐 해라는 뜻도 여기서 나왔고, 이것이 전문에서는 천으로 바뀝니다. 벼화에다가 이런 식으로 천. 그래서 천은 음을 나타내면서 이제 많다라는 뜻을, 천은 많다라는 뜻. 그러니까는 가을에 곡식이 이렇게 많이 여물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어떤 가을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한 해. 그리고 나이는 한해 하나 한살한 살씩 먹는 거죠. 그래서 나이라는 뜻을 이제 갖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가는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입구 플러스 이제 이렇게인데, 요거는 원래 이자. 그래서 뭐 이게 꾸짖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으로 크게 소리를 내서 꾸짖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것이 점차 가차 해가지고 뭐 옳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니까는, 그래서 꾸짖을까를 다시 입구를 대 가지고 꾸짖을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자의 원자가 바로 이제 이자라는 겁니다. 요것은 이제 영어로의 캔과 같은, 영어의 캔과 같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지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 회의자가 돼가지고, 요거는 화살과 기도의 말을 갖다가 나타내가지고 신의 뜻을 아는 모양에서 알다라는 뜻이, 기도를 통해서 신의 뜻을 아는 모양에서 알다라는 뜻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모 진연을 불가 부지하라. 부모님의, 여기는 이제 주격 조사가 되겠죠. 나이는 불가, 옳지 않다. 부지, 여기서는 아니 불자라고 이제 돼 있지만은 이 불자 뒤에 초성이 디귿이나 지읒자가 오게 되면은 부라고 발음합니다. 부. 그래서 불지가 아니고 불가 부지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나이는 알지 않으면 옳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문구는 논어 2인편에서 나오는 말인데, 부모 진녀는 불가 부지이니 일즉 이희요 일즉 이군이라. 이건 다시 뭔 말인 거 하니, 부모님의 나이를 알지 않으면 안 되니, 한편으로는
이만큼 오래 사셔가지고 이제 기쁘다는 뜻도 나타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만큼 오래 사셨으니까는 남은 이제 여생이 여명이 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몸의 노쇠로 뜻하지 않게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언제 어느 때든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사자수학 1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